오늘은 종로상가, 세운상가 옆에 있는 먹거리 골목으로 갑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가다 보면 오랜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체간의 황소곱창이 보이네요. 들어가 봅니다. 내부는 예전 마루를 개조한 계단식 구조의 공간에 테이블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 느낌, 정겹네요. 메뉴는 곱창과 전골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먼저 황소곱창구이 주문했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 곳이다 보니 일행 중 한 명이 조금 서둘러 자리를 잡고 곱창도 주문하고 스탠바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지 말입니다. 곱창에 곱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곱이 가득한 곱창이라는. 빠르게 한 잔, 건배, 치어스. 곱창의 곱이 예사롭지 않네요. 곱을 창이 싸고 있는 건지, 창이 곱에 붙어 있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곱이 꽉 차 있습니다. 곱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곱창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니 좋습니다. 곱창에 같이 나온 염통도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서비스 생강과 천엽도 신선한 상태로 나옵니다. 단의 부드러운, 그리고 천엽의 쫄깃, 아삭한 식감이 느껴지죠? 양파 장아찌와 같이 먹어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곱창은 언제나 옳다는. 옳은 음식은 한두 개씩 먹어서 되겠습니까? 세 개 이상씩 집어서 먹어야죠. 먹다 조금 식상하다 싶으면 감자와 같이, 부추와 같이 또 먹으면 새로워집니다요. 생강과 천엽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구워서 먹으면 샤베트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것이 무엇이냐면요. 깨끗하게 손질한 배추를 그때그때 주방에서 바로 무쳐서 나오는 겉절이 김치입니다. 맛은 당연히 최고. 영통, 군간, 곱창을 같이 먹는 신공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뭔들 맛이 없을까 싶네요. 위대한 사람들인지 아시죠? 당연히 부족했겠죠?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언제 이런 곱이 가득한 곱창 먹어보겠습니까요? 추가로 주문한 곱창까지 먹고 나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드네요. 정신이 돌아왔으니 밥을 챙겨 먹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볶음밥으로다가. 볶음밥을 볶을 때 중요한 것은 수분이 적당히 날아가 꼬실꼬실해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밥을 먹으면 끝날 줄 알았죠? 우리를 너무 작게 보지 마시길 위대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뭔가 따뜻함에 끌려 곱창전골까지 시켜봅니다. 체간의 황소곱창은 곱창도 깔끔했지만 전골도 잡내가 전혀 없네요. 곱창 전골에 자동으로 소주가 몇 병 더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곱창 전골에 한 번 더 볶음밥을 먹는다는. 위대한 건지 내장에 어디 빵꾸난 건지, 암튼 배가 부르긴 하네요. 항상 행복하세요.